최파타 쇼케이스. 가식과 내숭은 1도 없지만 당당함과 솔직함 그리고 상큼함은 넘치게 있지. 무대 위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MZ세대의 심장을 움직이는 저격수, 카리스마 있는 마피아로 돌아온 4세대 대표 걸그룹 있지. 최파탈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어윈어스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있지. 자, 있지가 바로 제 코앞에 있네요. 네. 와. 어, 기억나요? 우리 작년 8월에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9개월? 네. 예. 와, 오래됐네요. 근데 이렇게 있지를 보니까 되게 오래전에 만났던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하, 지난주에 만났나? 친근함도 있고,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있지, 유나부터, 막내부터 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있지 막내 유나입니다. 안녕. 아이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 채령입니다. 채령이.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 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이지 리아. 네, 안녕하세요. 이지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지가 나오셨습니다. 어, 지난 컴백 때도 제일 먼저 최파타를 찾아왔는데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파타 가장 처음입니다. 예. 난 기분 좋네. 네. 저희도 좋아요. 어, 이제 신곡으로 좀 활동 시작이죠. 네. 이번 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한 멤버는 누굴까요? 일단 이번 앨범 자체가 저희 모두에게 좀 많이 이미지 변신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시도였기도 하고 네. 새로운 도전이었. 그러니까 그때는 있지가 그때 처음 봤을 때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네. 뭔가 좀 신선한 충격이랄까, 뭔가 좀 건강하면서 솔직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돌의 러블리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차별화가 돼서 네. 있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변신인지 아니면 이렇게 좀 나름 있지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되게 예쁘고 러블리해졌어요. 아. 자, 어떤 변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대 전이니까 네. 자, 어떻게 좀 바뀌었다? 어떻게 좀 바뀌었다? 어떤 이미지 변신했어요? 어, 일단은 저희가 컨셉적으로 좀 원래 되게 좀 하이틴스럽고 그런 컨셉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스쿨룩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쵸? 좀 각자의 또 개성에 맞게 했다든지. 근데 이번에도 개성에 맞지만 조금 더 파워풀하고 이번에 컨셉 자체가 좀 다크? 아, 좀 다크한 그렇구나.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좀 헤어 염색을 좀 했고요. 네. 하고 알록달록하게. 그렇구나. 더 파워풀하게. 네, 더 파워풀하고 멋있게. 그러면 주로 이제 무대선 어떤 컨셉의 의상을 입죠? 어, 이번에 이제 뮤비에 이제 나온 걸로는 블랙 이제 컬러로 의상을 맞춘 게 거의 메인으로 네,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제목과 맞게 마피아에 그러니까. 맞게 조금 그런 멋있는 네, 느낌. 멋있는 느낌이 좀 네네. 많이 드러났던 것 멋있는 같습니다. 멋있는 느낌. 지금 입으신 옷은 사복인가요? 네, 사복. 아, 네. 안 멋있는 러블리한. 자, 7535님이 자, 우리 유나가 네, 7535님께서 이번에 류진 씨 머리가 화제예요. 노란 머리 중간에 검정색으로 머리띠 같이 염색하셨더라고요. 오늘은 또 검은 머리가 없네요. 매번 다르게 연출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노랗게 염색을 했는데 네. 가르마 있는 난 살짝 까매서 난 잘했나 했지? 아, 이건 잘한 거고요. 이렇게 원래 제가 무대할 때는 검정색 이제 가짜 머리 피스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랑 헤어 선생님이 머리띠처럼 하자 해서 저희끼리만 얘기를 했던 머리띠 예. 머리인데 다들 그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딱 알아보시네요, 그렇죠? 네. 그 의도한 바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염색을 하다 보면 머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어, 그렇죠. 탈색도 하고. 맞아요. 그래도 또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네. 이번에 류진 씨는 조금은 고생을 했겠네요. 아, 네. 뭐. 예. 멋있는 컨셉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뭐 거기다가 딱 까만 머리띠가 같이 헤어로 딱 들어가면 신비하겠네. 근데 보통 어 저거 조기만 어떻게 염색을 안 했나? 조기만 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잇지의 새 앨범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잇지의 새 미니 앨범 Guess Who가 발매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느낌이 아까 뭐 마피아, 어? 네. 뭐 게스 후, 아 느낌 오는데요. 네.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1위. 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벌써 4,600만을 기록했다고. 자, 이거 빵빵에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와,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4,600만 뷰 대단하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이대영님이 우리 차영이가? 네, 이대영님께서 지금 너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잇지 영상이 다섯 개나 올랐는데 멤버들도 봤나요? 와. 기분이나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박이다. 아, 이런 거 보셨어요? 와, 몰랐어요. 영상이 다섯 개나 올랐대. 와, 기분이 너무 좋네. 진짜 좋다. 예. 와. 우리 지금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 뭐야? 와, 너튜브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5개나 있습니다. 예. 와. 자, 그 이번 앨범 타이틀곡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네. 마피아 인 더 모닝. 네. 근데 마피아 사이에 점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마 점 비 점 아 인 더 모닝. 네. 왜 이런 제목이? 아마 저희가 지은 건 네. 아니지만 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아침이 온다고 해서 예.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아침. 사실 우리 모두 아침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꾸 오죠. 맞아요. 근데 뭔가 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타이틀곡 역시 JYP 수장이자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만든 네네네. 제목이네요. 네, 그쵸? 맞아요. 그답네요. 네. 어때요? 이번 녹음하는 과정에서 박진영 프로듀서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네. 네. 아, 의외로 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이럴 때. 네. 뭔가 다른 사람? 저희한테 좀 뭐랄까 이제 딸도 있으시잖아요. 피디님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누군가의 딸로 보이시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보다는 좀 칭찬할 부분 많이 칭찬해주시고 하면서 녹음을 해서 그런지 저는 정말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 확실히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이 딸이 생겼을 때 맞아요. 그러면 다 누군가의 딸인데. 그렇죠. 오 그런 느낌으로. 네. 오 좋아요. 그러면 박진영 씨 칭찬도 많이 받고 그리고 더욱더 파워풀한 느낌이 있지. 아 그리고 블랙의 무대 의상 예. 지금 동영상에 다섯 개나 올라가 있고 예, 4,300만 뷰를 보고 계시는 자 우리도 들어봐야죠. 아 그리고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래 나갈 때 잇지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잇지의 마피아 인 더 모닝 I'm the mafia. 잇지의 마피아 인 더 모닝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뮤비 보는 동안 이제 막 사진도 찍고 그러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이 웃었어요? 저희가 어제 예. 음악 방송이 어제 딱 끝나고 저희끼리 첫 주차 끝나고 네. 맛있는 걸 좀 먹었더니 맛있는 거 뭐예요? 저희가 어제 네. 리아는 끝나고. 먹는 얘기할 때 너무 좋아해. 피디님과 잠깐 미팅이 있었는데 피디님 네. 미팅 전에 저희가 요즘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는데 예. 로제 떡볶이 예.
그거를 유진이가 시켜줘서 같이 먹었거든요. 네. 매운 단계 3단계로 먹었더니 지금 약간 다 부어있어요. 아, 그래서 막 아, 네. 얼굴 먹음하고 샀네요. 네. 네. 자, 이제 마피아 인더보니 와, 뭐 노래도 너무 좋지만 저는 진짜 뮤비에 눈을 못 대고 봤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난 저쪽을 이렇게 봤었어야 되거든. 네, 그래가지고 와, 맨 끝에는 엔딩은 또 화이트. 네, 맞아요. 예. 자, 0748님이 류진 씨. 네. 0748님이 있지, 지금 어디 있지? 체파타에 있지. 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 자, 류진이가, 아, 리아가. 네, 8381님께서 있지 새 미니 앨범 선 주문량만 26만 장 실화입니까? 대단해요, 있지. 아, 그래요? 네. 와. 야, 우리 리진이는 네 하면서 그 마스크 위로 막 그 반달 눈이. 네. 야,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대단하거든 요즘 같은 네. 때. 감사합니다. 선 주문량만 26만 장. 자, 예지. 네, 김라파님께서 어느새 또 월요일이 오고 말았습니다. 마피아 인 더 모닝 너무 중독적이에요. 계속 듣게 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6842님이 유나? 네, 6842님께서 피할 수 없는 아침을 위해 모닝 알람으로 설정 완료. 이제 마피아 화이팅! 모닝 알람으로 하면 좋네. 네. 네. 잠 확 깨겠네요. 그 지난주죠? 음악방송에서 이번 신곡 무대를 보여줬는데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너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네. 저희 구체적으로 뭔가 저희 이번 신곡 퍼포먼스 난이도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남돌 춤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언급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난이도였어요. 권총춤이라고 예, 네. 그 안무 중에 있다고 했는데 네. 아, 보여줄 수 있어? 네, 손을 이렇게 하고서는 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저희가 지나가는 춤, 마피아 춤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탱크 춤이라고 아 탱크 더 예. 파워풀하게 몸도 함께 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탱크 춤을 한번 해볼까요? 네. 6, 7, 8 어젯밤에도 you don't even know. 이 왜 탱크예요? 온몸으로 이제 총을 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권총춤에서도 또 세분화돼서 탱크가 네. 있고 막 이렇구나. 네. 어, 근데 이거는 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할 때. 네. 네. 너무 좋겠네. 예. 자, 7610님이 채령님. 네, 안무 중에 목 돌리는 안무가 많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류진이 목에 동그란 파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는 안무도 있던데 다들 몸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활동하길 바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안무 연습하고 그러면 파스가 하나 두 개 정도 붙죠? 네. 그렇죠. 그렇게 무릎 딱 꿇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힘 조절 잘못하면 무릎 바닥이 꽉 하잖아. 네. 그렇죠. 아, 근데 많습니다. 춤추면서는 그 강약 조절이 잘 안 되죠? 맞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좀 살살해야지 하다가 네. 맞아요. 반응이 있고 그러면 필이 네. 오면 다들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 활동할 때까지는 뭐 이렇게 몸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 활동할 때. 네. 잘 못하고 힘 조절이랄게 네. 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가지고 무대하는 와중에는 좀 잘 풀어주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하려고 가고. 좀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뭐 파스도 이제 제가 아플 때 회사에서 또 데려다 주셔서 병원 가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오고 한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 그 무대 하나하나 올라갈 때 어떻게 네. 힘 조절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평소에 이제 떡볶이를 조금만 먹고 순환에 좋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네. 그렇지.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자, 강사라님이 리아. 네, 강사라님께서 있지 음악방송 1위 공약 정했나요? 안 정했다면 하나 정하고 갈까요? 오, 그렇죠. 이런 거. 저희가 정한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아직 네, 아직
네, 정말 1위를 하게 된다면 감사하게도 저희가 쇼케이스 때 재재님과 함께 저희 그 저희 뮤직비디오 셀프로. 네, 셀프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겠다고 함께 정말? 네, 예. 그렇게 공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기억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네, 그쵸? 약속. 네, 약속이니까요. 1등을 하면 이제 네. 우린 그걸 볼 수 있을 거고. 네. 네. 음악방송 1위 곧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 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아, 근데 감이잖아요, 감. 어때요? 김치국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 김치국은 마실까요? 네. 하면 고맙습니다. 이제 바로 볼 수 네. 있는 거. 네. 네. 자, 9010님이 우리 예지? 네. 네. 좀 뻔한 질문이지만 있지도 멤버들끼리 마피아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마피아 게임을 잘하려면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게임 가장 잘하는 멤버와 못하는 멤버는 누군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피아 게임은 해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벌써부터 막 웃는데 네. 마피아 게임 제일 잘하는 멤버, 못하는 멤버 누구야? 가장 잘하는 멤버는 아직 그렇게까지 막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못하는 멤버는 뭔가 확실하거든요. 못하는 누구야? 유나? 아니? 예지 언니가. 예지? 네. 근데 약간 못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또 순수하니까 되게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 어머, 그럼 뭐 마피아 게임 잘하는 사람은 뭐 다 거짓말 잘하고 뭐 거의 배우죠. 배우. 그건 아니지만 네, 이제 거의. 게임 못하는 걸 포장을 하자면 포장을 하자면 네. 그렇구나. 예지가 제일 못하는구나. 네. 나는 유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네. 저도 막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유나는 촉이 안 좋은 편인데. 아, 네. 맞아요. 이게 또 촉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진희 씨가 아, 우리 예지? 네. 어제 드라마 빈센조가 끝나서 너무 슬펐는데 있지의 마피아 인더모닝이 돌아와서 행복하네요. 그래. 그래도 어쨌거나 마피아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다들 빈센조 봤어요? 네. 볼 거예요. 봤어요. 맞아. 볼 거예요. 돼요. 그쵸? 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류진이가 오늘 힘이 없나? 아직 마지막 화를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나 엔딩은 봤어. 저도 못 봤지만 네. 아, 진짜요? 저도 못 봤지만 네. 꼭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있지의 키딩 미. 네. 좋아요. 네. 네. 자, 이제 키딩 미 듣고 4부에서도 있지와 함께 할 거예요.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보내 주시고 혹시나 우리 있지를 봤던 목격담 그리고 있지가 이렇게 착하네요. 있지 미담. 있지가 진짜 이때 너무 했어요. 자, 이디에요. 있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보내 주세요. 자, 있지 키딩 미 듣고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점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점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마피아 인더모닝으로 돌아온 틴 크러쉬 걸그룹 있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다섯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강성욱 씨가 자 누가 할까요? 리아! 네, 강성욱님께서 마피아 인더모닝 뮤비 조회수 지금 4,900 60만 뷰네요. 오. 와, 5천만 뷰. 가자. 오. 가자. 진짜. 와. 조금만 더 하면 5천만 되는데. 가자. 가자. 네. 와, 짱이다. 자, 류진, 이정은 씨가. 네, 이정은 씨가 류진 양 펜트하우스에서 김소연 씨 딸 역할이었던 하은별 역할 성대모사가 완벽하던데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오, 정말. 우리 류진이가 이런.
이런 재주가. 오. 아, 근데 이게 약간 왜요? 표정모사라서 그치, 아니, 사실 지금 딱 목소리보다. 예. 아니 지금 보라 너무 어떡하죠? 가깝게 보고 계시니까 와 표정을 보여야 되는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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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자,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라 보스 보라 보아주세요 네 어 네 어 그러면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도 할 수 있어 지금 눈으로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치 또 이게 내리면 엄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엄마가 꼭 대상 타라 그랬잖아. 근데 엄마는 왜 그래? 이 정도 약간. 우리가 마스크를 내렸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은데 네, 눈빛으로도 네. 보여요, 보여요. 딱 보이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신기하네. 네. 우리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조금 좀 그 표현이 덜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 완벽. 아, 감사합니다. 우리 류진 가세요. 가자. 자, 목격담 나왔네요. 자, 우리 최명희. 네. 네. 9701님께서 있지 데뷔 2주년 때 카페에 들릴 겸 식당에 갔다가 유나님이랑 리아님 봤어요. 오. 카페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봤는데 잠시 인사만 드리고 나왔어요. 2주년 축하한다고도 너무 보고 싶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늦게나마 마음 전해봅니다. 항상 몸 건강히 밥 잘 챙겨드세요. 사랑합니다. 저 언제인지 알 것 같은데 기억나요? 언제야 리아 언니? 이때가 그쪽이었어요 저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유나가 저랑 같이 가줬는데 같이 먹긴 했지만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시켜 먹었잖아요 구석에 있는 음식점에서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는데 이제 팬분이셨던 거죠? 예, 근데 예. 사실 얼굴이 약간 저희가 약간 나딩을 그때 2주년이었구나 네 2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길 카페에 들리셨다가 카페 때문에 왔다가 이제 밥 먹고 가신다고 기억나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항상 목격담이 뜨면 저랑 유나 목격담이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맞아요 맨날 먹다가 만나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서 구치 공화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우리 유나 네 김찬희님께서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세트가 무려 10개나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세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오, 10개 세트를 이제 막 돌아가면서 막 찍는 거야. 맞아요. 네. 어떤 세트가? 걔도 뭐. 불백.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불을 이번 뮤직비디오에 처음 넣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컸거든요. 불이 막 진짜 뜨거울 정도로. 예. 근데 그 앞에서 춤을 췄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막 할 때는 굉장히 뜨거웠구나. 네, 많이 막. 그렇죠. 그래도 제가 레더 약간 가죽 소재의 옷을 다 입고 있었어서 네. 막 녹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자, 채령이 김찬희 씨가. 네, 김중윤님께서 있지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무엇인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노래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또 그리고 저희 멤버들 전부 다 소리나 소리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있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 수록곡을 한 곡 더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을 들을지 다섯 분이 회의해 주세요. 뭐 할까? 다들 너무 좋구나. 그 노래 하나가 진짜 좋아요. 네. 그걸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네, 저는 소리나 소리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너무 많이 들어 쇼케이스로 보셨으니까 이제 좋아해 주고 계셔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있지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들어볼게요. 네, 이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듣고 왔습니다. 이 준범 씨가 네 서부 영화가 떠오르는 음악이네요. 아, 그 신이 나네. 네, 맞아요. 예. 딱 맞습니다. 유지명 씨가 네, 유지명 씨께서 있지 이번 앨범은 95점입니다. 왜냐면 5점이 없거든요. 5점이었거든요. 아, 이런 말 재밌네. 있지 이번 앨범은 95점. 네, 왜 5점은 없습니다. 자, 5428. 네, 3411님께서 3411님이 지금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흥나서 어깨 들썩이다가 팀장님이랑 눈 마주쳤어요. 아, 창피해. 근데 아까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같은 노래 들으면서 아무
이렇게 장단 이렇게 흔들질 않았다면 그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EQ가 발달한 사람들이 사실 어떤 그 다른 것보다도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회사 있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 발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리듬감을 이렇게 오히려 못하게 하면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게임에 막 너무 신나는 노래를 틀는데 움직이는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못 참아. 힘들어요. 자, 5328님이 네, 5328님께서 있지 최파타 세 번 정도 나오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보이네요. 편하죠?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잘해준 거 없는데? 네. 아니요. 자, 2002님이 이 노래 들으니까 궁금해졌는데 제일 와일드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래, 아니 다 약간 좀 와일드한 면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노래가 그래서 그런지 액션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럴까 말괄량이 약간 좀 이런 느낌도 있고 어때요? 맞아요, 누가 맞아요. 제일 와일드해요? 말괄량이? 누가 제일 반전 있어요? 뭐지? 우리 유나? 저요? 네. 이게 말괄량이를 치면은 장단꾸러기 약간 뭐 이런 근데 말괄량이를 치면은 뭔가 저희 기준에서 저희한테는 유나는 이제 약간 애기여서 장구 느낌 장난꾸러기 느낌이어서 그게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유나가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지 맞아요. 한 번도 큰 그렇게 장난을 치는 칠 애는 못 되거든요. 못 되고 진짜 안 되고. 그리고 제 와일드한 느낌. 와일드한 뮤지니 뮤지니. 뮤지니. 아 맞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저희가 맞아요. 잘 이렇게 뭔가 잘 가끔씩 봐줘야 될 것 같은 뮤지니. 왠지 세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더라고요. 세령 언니만 날 보고. 근데 아까 떡볶이도 뮤지니가 시켜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딱히 큰 결정을 좀 하는가 봐. 나를 그래서 와일드하네. 나를 따라라. 네, 남 눈치를 굉장히 야단을 안 보는. 야단을 맞아도 내가 맞는다. 네. 막 이런 거. 네. 아이고. 그러면 뭐 든든하겠어요. 네, 네, 네 든든하죠. 네, 그럼요. 자, 문현웅님이. 네. 와, 채령님 데뷔 전에 다닌 댄스 학원에 저도 같이 다녔었는데 지금 너무 멋진 가수가 되셔서 신기해요. 언제나 응원해요. 어떤 희망이 고맙습니다. 되죠.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댄스 학원 기억나요. 네. 현웅님 아 저 기억나요? 그렇구나. 이거 그렇게 웃으니까 꼭 기억 안 나는데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웃음은 무슨 의미야? 예. 약간 가물가물은 합니다. 근데 그게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기억나요? 이러면서 웃으니까 자 2910님이 네 2910님이 예. 유나는 비투비 서은광씨 보러 갔다가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비투비 노래를 다 잘 알겠네요. 비투비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뭔가요? 저희 언니가 멜로디였어서 비투비 선배님 이제 팬덤명이 멜로디예요. 예, 멜로디. 언니가 이제 멜로디였는데 앨범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은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아요 앨범이 너무너무 좋았고 곡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곡을 되게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비투비 응원하시고 그러겠네요. 그럼요. 그럼 은광 씨도 이 얘기를 알겠나요? 네네. 며칠 전에 좋겠네. 이제 예. 방송을 한번 겹쳤었는데 예. 그때 말씀을 드렸던 네. 너무너무 되게 저희 언니를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잘 지내냐.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었어요. 네. 자, 최원철 씨가 네. 예진은 아직도 과자를 좋아하나요? 밥보다 과자를 더 자주 먹는다고 했는데 끊는다고 결심했잖아요. 이제 과자 좀 줄였어요. 그래요? 과자 그렇게 좋아요? 네, 과자는 제 이름인데요. 오 정말? 네. 어떤 과자? 저는 개명했구나. 저는 진짜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과자를 좋아할 때 느낌 있잖아. 뭐 바삭이 좋다든지 아니면 달콤함이 좋다든지. 사실 눅눅한 것도 눅눅한 대로 맛있고 바삭한 것도 쓰네. 맛있는데 네. 아 고르기 어렵습니다. 보면은 그냥 제 3자로서 보면 봉지 과자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봉지 과자.
네, 과과자보다는. 그래 그래 바삭하고. 저렇게 딱 하면 그 딱 느낌 오잖아. 네. 그래. 질소 충전되어 있는 그거 봉지과자. 네. 그거는 괜히 뜯으면 다 먹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남기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오, 한 봉지를 뜯고 남기는 게. 아, 그래서 예지 씨가 과자예요 이름이? 거의 그럴 정도로 많이 과자.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음부터 과자라고 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과자씨 그러면 과자씨 그 이렇게 좀 몸매 관리하고 막 이럴 때는 과자를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과자씨는 다이어트를 과자로 합니다. 아 그래 다른 거 일절 안 먹고? 네 조금 네 뭔가 그런 것 같아. 좀 희한하긴 한데 뭔가 좀 과자로 이제 부피가 아무래도 밥보다는 좀 적다 보니까 네 희한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꾸 과자가 밥보다 가볍다고 여러분 이거는 밥보다 살이 안 찐다고 믿음직한 근거 있는 그쵸? 말은 아니니까 네. 네, 근거 있는 말은 네. 아니니까 그렇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거 드세요. 건강한 어떤 네. 셀럽은 또 그러잖아. 하루 종일 초콜릿만 먹는단 말이야. 아, 맞아요. 저분이야, 저분. 과자 씨가 또 초콜릿 씨야? 네. 초콜릿 씨인데요. 초콜릿 씨. 네, 편의점 씨예요. 편의점 씨. 편의점 씨. 편의점 씨. 아니 그 회사 카페 가면 아주 건강한 주스들 많잖아요. 네 덕분에 예. 그거 덕분에 이제 좀 예. 건강하게 아이스크림. 유기농 아이스크림. 네. 유기농 아이스크림. 아 감사합니다. 거기 진짜 가고 싶다. 네. 너무 맛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는. 맞아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치 멤버들은 또 공짜라고요. 네. 회사 복지가 엄청 좋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월 5만 원. 그러면 동반이는 내야 돼요? 저희 이름으로 해드리면 아,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예. 저희 이름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들어와요. 아. 그 카페 이용권처럼. 네. 그래서 그 5만 원으로 제 이름만 되면 뭐 남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나랑 꼭 같이 가야겠네. 네. 자, 902님이 네, 902님께서 리아의 취미가 음악 듣기라서 방에 아주 비싼 고급 스피커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요즘 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명곡은 뭔가요? 아, 그래요? 리아가 리아 방에 고급 스피커가 저도 몰랐는데요. 음악 듣기가 취미이긴 해서 LP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비싼 고급 스피커는 아니고요. 자주 듣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좋아하는 명곡은 사실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지만 추천해드릴 곡이 마피아 앤 더 모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근래에는 마피아 앤 더 모닝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만 가장 주구장창 들었지 제가 가서 스피커로 노래 감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현실적이네요. 네. 맞아요. 요즘 LP 그 레코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아가 추천한 노래는 네 마피아 인 더 모닝. 강하나 씨가 네 강하나님께서 있지도 벌써 데뷔 3년 차 혹시 데뷔 초와 지금 가장 달라진 것 같은 멤버가 있나요? 예능도 점점 익숙해지고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우리 있지 늘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장 달라진 멤버. 와, 우리 3년 차. 뭔가 3년이 돼서 달라졌다기보다 요즘에 좀 달라진 멤버가 있어요. 채령이가 원래도 재밌는 친구였는데 요즘에 더 재밌어졌어요. 맞아, 맞아. 좀 뭐랄까 되게 더 편안해진 편하니까. 그런 맞아, 맞아요. 느낌이 든달까? 네. 우리 채령이는 어떤 재미? 아까 같이 좀 이렇게. 저는 좀 밝아졌나요? 아, 원래도 재밌었는데 조금 채령이가 낯가림이나 이런 게 네, 조금 그치. 있는 편인데 이제 맞아 근데 되게 잘 웃기는 사람들이 낯가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친한 친구들 앞에서 너무 재밌어갖고 얘를 이제 어디 데리고 가 그래서 채령아 그거 해봐 맞아요 나 못해 똑같아요. 그 채령이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 채령의 개인기나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있지가 2019년에 데뷔했으로 벌써 데뷔 3년 차네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는 뭐 또 해야 되는 일들이고 뭐 토크쇼나 뭐 이런 데서 토크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많이 익숙해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련돼지면서 점점 친근해지면서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자, 있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 곡은 또 뭐예요? 저희 수록곡 중 하나인 테니스라는 곡입니다. 테니스 치는 테니스? 네, 약간 서로의 설렘을 테니스로 비유해서. 자, 있지 오늘 최파타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오늘 있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SBS 너튜브 에라오 채널에 풀 버전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류진의 그 개인기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에서 이제 안전하게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보시고 싶으면 에라오 보세요. 자, 오늘 있지 고맙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